Good morning, Bitcoin. 6월 1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자, 월요일장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코인 360 페이지 붉은기가 짙습니다. 특히 리플과 비트코인 SV, 트론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2에서 4% 하락세에 이어서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더 하락세가 짙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록불보다 빨간불이 우세한 시장 분위기 확인하셨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본 시장 가치 2,440억 달러까지 조금 내려앉은 모습, 비트코인 점유율은 55.9%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히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인360페이지와는 조금 다른 수치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하락에 이어서 20위 밖으로 넘어가 봐도요. USD 코인을 제외하고는 30위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100위 안에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르고 있는 코인들 얼마 되지 않는 상황 확인하셨고요. 빗썸으로 가보시죠. 비트코인부터 빗썸에서도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GX체인이 66% 급등세 보이는 것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코인들 없습니다. 비트코인 빗썸에서는 953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956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버트코인과 센티넬 프로토콜이 거래대금 비트코인 이후로 가장 많은 모습인데요. 리플이 거래대금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을 비트코인이 잇고 있습니다. 버트코인과 센티넬 프로토콜 이외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 크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비트코인 만 달러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마켓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엠 아슬람의 분석인데요. 구체적인 가격도 공개했습니다. 오는 6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1,71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는 올 한해 비트코인이 62.25%까지 상승을 했다면서 최근 기술 지표를 제시를 동시에 하면서 RSI를 봤을 때 더 많은 매수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RSI는 현재 70 이하로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둔화된 상태인데 보통 70을 넘어서면 초과 매수 국면을 나타내고요. 30 이하면 초과 매도 구간을 의미하죠. RSI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매수자들이 이것을 떨어진 것을 보고 더 매수세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오늘 18일 글로벌 코인의 백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아슬람은 덧붙여서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존 크로크래프트 캠브리지대 컴퓨터과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페이스북이 실크로드 3.0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 속에 나타나는 하락장이다라고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주말 최고치인 8,800달러에서 큰 폭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7거래일 시작을 꽤 높은 상태에서 했는데 현재는 7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 7거래일의 가장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죠. 이 8,000달러가 현재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최근에 최고치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낮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지난 3달간 3,900달러의 최저가에서 9,000달러까지 오간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비록 상승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계속해서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암호화폐 분석가 빅치드가 먼저 기술 지표 하나를 제시했는데요. 이브닝 도지스타를 언급하면서 보통 하락 신호로 여겨지는 이 도지스타의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브닝 도지지타는 뚜렷한 상승 이후에 나타나야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하락 신호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라거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에 머물면서 잠재적으로 30% 이상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적으로 예측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이작스라는 사람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긴장의 여파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이작스는 지난달 세계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계속되는 무역 분쟁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투자자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나는 비트코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만 5천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지정학적인, 기술적인, 규제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 채택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마존, 스타벅스, 홀푸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중요한 회사들을 예로 들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하락한 이후에 암호화폐 생태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모스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거래일 동안 상위 20위 안에 드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돋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코인마켓캡으로 가보시면요. 현재 16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거래일 동안의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물론 오늘은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그래도 7거래일 동안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인 그런 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달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상승세가 조금 더 눈에 확 띄고요. 3개월 차트로 봤을 때도 상승세가 네, 좀 돋보이는 모습이죠. 자, 일단 이런 움직임 속에서 코인 텔레그래프가 코스모스를 지난 7거래일 동안 가장 돋보이는 암호화폐로 꼽으면서 차트를 좀 분석했는데요. 약 5.66달러에서 6.603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해 왔는데 상향 돌파 시도가 일단 3일과 4일 한 차례 실패를 했고요. 5일과 6일 사이에 이 수요 부족 속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붙어주면서 6.603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현재 가격은 5.83달러거든요. 만일 6.603달러를 상향 돌파한다면 7.9달러 때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수준을 넘는다면 8.79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20주 지수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지면요. 자, 그때는 상승보다 하락 쪽에 가까워진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와이스 레이팅스가 중앙집권화의 심각한 문제를 이유로 암호화폐 이오스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와이스 레이팅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가 중앙집중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 점수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일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이 주최한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완전히 분산된 지분 증명 시스템은 또 다른 암호화폐인 카르다노의 몫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네, 카르다노를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자, 이것은 이오스에 대한 관점의 급격한 변화라 더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3월 불과 3개월 전에 와이스 레이팅스는 이오스에 대해서 새로운 인터넷의 기준이 되기 위한 시도로 이더리움에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다 라고 꼽으면서 A등급을 준 바 있습니다. 자, 와이스 레이팅스의 여러가지 분석들은 저희 블록미디어 사이트에서 프라임과 WCI, WCR 콘텐츠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료 콘텐츠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접속해서 자세한 설명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트래픽이 14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현재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칠레나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특히 이 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서, 대체 통화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라틴아메리카 고객들을 위주로 비트코인 거래량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IMF 총재가 암호화폐 자산 등 여러 가지 자산, 신흥 자산에 대해서 국가별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회사를 통해서 막을 올렸는데요. 발리 핀테크 아젠다, 지난해의 아젠다였는데 이때를 언급하면서 핀테크 분야에서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암호화폐 자산은 몇 년 동안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G20 국가들 사이에서 규제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담 백 블록스트림 최고 경영자도 참석하는 등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통일된 규제 또는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월요일장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했지만 뉴스들은 또 풍부한 주말이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주말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기사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확인하시고 자, 시장에 좀 대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한 주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